안녕하세요. NC나이츠 투수 이민호입니다. 아니요, 저 여기 와서 처음 올라와봤어요, 지금.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. 네. 그러게 뭐, 제가 뭐 관중석에 올라올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잘. 좀 처음 와봤는데 좋네요, 그래도. 이제 뭐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, 저는 뭐 부산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사직야구장 정도 가봤어요.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어떤 건지 혹시? 저는 그때가 기억나요. 예전에 이승엽 선배님 56호 사직야구장에서 칠 뻔 했는데 못 쳤을 때. 근데 저 그때 야구장 갔었거든요, 아버지랑. 그때 그 경기 기억나요. 그때 외야에 있었어요? 아니요, 저는 약간 삼루 쪽에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이리저리 다 쓰레기통 날라오고 쓰레기 엄청 많이 날라다니더라고요. 일단 제가 시즌 초에도 퓨처스 리그를 한번 갔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퓨처스 경기 할 때 그때도 관중분들이 많이 안 계셨는데 좀 약간 저랑은 좀 다른 생소했었어요. 조금 다르기도 했었고 이번에 썸머리그 할 때도 뭐 비록 저는 경기는 안 나갔는데 아니 보는데 확실히 관중분들 많이 계시고 많은 관심을 받는 속에서 하는 게 제일 좋구나,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부산하고도 가깝고 저 어릴 때 고등학생 때도 여기서 지금 이 야구장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경기를 해봤었고요. 퓨처스 리그 맨 처음 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다 여기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추억이 남는 것 같아요. 모든 경기들이, 있었던 시간들이. 저희 팀이 올 시즌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좀 지는 경기도 많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지만은 앞으로 이 경기장에서 남은 KBO 리그 일정을 더 많이 이기고 싶어요. 그게 잘 마무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. 마무리, 풀타임 마무리를 한번 해보니까 좀 어때요?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씩은 알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느 타이밍에 또 몸을 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. 원상이 형이라든지 이제 또 코치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. 원상이 형은 LG 계실 때부터 뭐 필승주 역할도 많이 하셨고 좋은 투수였잖아요. 저한테 이런 자연스럽게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편하게 잘 챙겨주세요. 코치님들께서도 뭐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자 움직이자 잘 챙겨주시고.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자리예요, 마무리가? 뭐 욕심은 나는데 제가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창민이 형 자리를 대신하게 됐는데 뭐 물론 뭐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저한테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지면 거기 또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. 체력적인 부분은 뭐 저희 트레이닝 파트 쪽에서도 다 관리해 주시고요. 코치님들께서도 뭐 투구수나 이런 거 대비해서 많이 다 신경 써주시기 때문에 그런 뭐 체력적인 부담은 없고요. 다만 또 제가 좀 팬분들께 실망스러운 경기 몇 경기 보여드렸던 것도 있고 해서 뭐 좀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. 건강한 비결이 있나요? 일단 부모님께서 좋은 몸을 물려주신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로 맞자마자 다치고 뭐 다음날에도 트레이너님들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뭐 제가 많이 위험한 부분에 맞은 적은 없어가지고 잘 관리해 주셔서 제 이때까지 뭐 잘 버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. 이제 중간에 좀 감독님께서도 사퇴하시고 그러면서 다 저희 책임인 것 같아요. 김경훈 전 감독님께서 저희 많이 챙겨주시고 잘 해주시는데 저희가 많이 승도 못하고 좀 약간 꼬였던 게 많았어요. 다 선수 탓인 것 같아요.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고요. 남은 시즌 잘 끝내는 게 또 선수들도 잘 그게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일단 올해 좀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끝까지 저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남은 이제 마산 야구장 여기서 경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야구장 신 야구장 가서는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내년에 또 더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